택시를 오후 3시, 아 4시 고! 고현대 고! 고! 이야, 뭔지 이런 거 그냥 그렇네? 그러네. 레더테스콘 먹으려고요. 이거 저번에 그 마이가 선물로 줬던 됐다. 와우. 막 설탕 입자가 씹혀요. 돌려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귀찮아요. 갑자기 오늘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키친크로스 깔아보고 싶어서. 그리고 편지도 줬는데 이건 혼자 읽으라고 해서 나중에. 귀여워. 시간이 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부스러지는 게 아쉽다고요. 이 중간 부분 먹을수록 점점 너 씹을수록 맛있는? 토라이즌 16 파운드인데 진짜 얼굴만 해요. 두께랑 토라이즌이 제일 두꺼운 것 같아요. 이거 다 먹으면 배부를 정도. 엄청 단해. 흑임자 맛 진짜 진하고. 이랑 파운드에 꽂혀가지고. 아 너무 맛있네. 완전 고소해요. 알차 까놀레랑 고르곤졸라 휘낭시에. 완전 겉바속 통신. 밑에가 완전 쫀득하게 짜오. 스콘을 진짜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뭔가 꽃향이 나요. 비스킷 같아요. 겉에 이게 연유예요. 색깔이 다른 게.
냥. 야, 이 하는데 지금 뭘? 빨리 가야 돼. 바이루. 그걸 안 비싸. 일요일 날 봐. 이거 레더텍 쑥 블론디인데 완전 맛있어요. 완전 달고 완전 쑥 맛 진한. 완전 꾸덕 쫀득 버터바 같아요. 미치게 달달한 쑥떡. 이건 단호박 블론디 반띵이. 완전 색깔 쨍하다. 단호박 죽맛 찐 호박 맛이에요. 단호박 카라멜. 단호박 치즈케이크 조각 케이크인 것 같아요. 완전 두툼해요. 묵지 2컵. 위에는 치즈층이고 밑에는 단호박층이어서 귀여워. 아, 너무 예뻐. 미쳤다. 접시를 제일 많이 받았어. 이거 이거 하나 더 오는데 그거는 배송이 지연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뜯어보고 싶은데. 요거트도. 어, 미치겠다.
취향 저격. 잠든 건. 냥. 뭔가 찌그러져서 너무 더워. 언니 언니. 이거 이 안에 뭐 들어있는 거야? 이거? 아니 이 커다란 거. 이거 부츠. 이마트에서 계란 사가지고 갑니다. 와 뒤에 날씨 너무 좋아. 화단과자점 화단 쇼콜라예요. 완전 생초콜릿 질감. 웃자고. 완전 생초콜릿. 완전 녹차 생초콜릿. 안 씹어도 녹아요. 많이 달지도 않아요. 제가 민초파긴 한데 그렇게 막 엄청 사랑 막 좋아하고 엄청 그런 편 아니라서 베라 민초보다 진한 민초 처음이에요. 우와. 민초 크림이 진짜 맛있는데요? 머핀은 엄청 달고 크림은 엄청 시원해요. 민초단은 이거 진짜 먹어야 돼요. 이 민초 크림이 그 머핀은 그냥 평범한데 크림이 진짜 맛있어요. 베라 아이스크림보다 맛있는 민초는 처음. 초량원단 쿠키. 이게 황치즈 마늘 쿠키여서 마늘 막 있고 그렇다고 했어요. 마늘. 마늘 바게트 냄새가. 마늘 냄새. 크림치즈에서도 마늘 향이 진짜 진해요. 전자레인지 돌렸어요. 맛있다.
녹아요. 택배하고 되게 예쁘게 해주네. 예쁘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그리고 빈티지 옷들도 주문했는데, 이거는 빈티지 바지 치마예요. 제가 이런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예쁘다.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런 원피스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입는 원피스 진짜 예뻐요. 색깔이 진짜 예뻐요. 딱 얘랑 진짜 잘 어울려요. 색깔이 밑에 딱 그라데이션 돼가지고. 그리고 요즘 또 가디건에 빠져가지고 가디건 위에 가디건 다 예쁜 것 같아요. 만족. 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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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구마 궁금했고, 헤이즐넛 초코 치즈 궁금했고, 콩크러블 치즈 궁금했고, 아니면 저것도 궁금했는데. 어머, 나 다 망한 것 같아. 다 망한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괜찮은데? 아, 진짜 높다. 63 빌딩이야. 자. 진짜 안 달아. 그냥 고기였네. 원래 이렇게 안 달아? 아니. 근데 뭔가 우유 맛도 느껴진다. 뭔가 매력 있어. 약간 먹을수록 뭔가 이 슴슴한. 그냥 순대로 먹으면 또 매력 있네. 야, 이 밑에는 그냥 고구마 뿌리가. 맛있다. 밑에가 더, 밑에가 더, 찐 고구마가 더 많이. 여기. 갈 곳이 얼마나 많니? 너무 설레. 너무 설레. 설레가 뭐야? 뭐야, 구운 맛. 너무 맛있다. 옆에 있는 사람 때리고 싶어? 그러더라고. 너무 고구마, 고구마야. 이러니까 이거보다? 이것도 난 고구마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훨씬 더 고구마. 간단하게 버터쿠키 먹으려고요. 여기 우유 찍어가지고. 버터링이 더 맛있어요. 여기서 이번엔 동그란 거. 얘는 더 바삭한 느낌? 이건 초코칩. 맛이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앞에 이게 반사판 역할을.
우리 뭐 시킬지 생각도 안 하고 가도 되나? 찍어 먹는 거임. 찍먹이야? 응. 연어가 굵은. 야, 연어가 입에 녹는데? 그니까. 근데 여기 좀 좋은 맛 신선한 쓰는 거 같아. 아, 연어가 아니라 아보카도였어. 아보카도 나 입에 녹지. 왠지 사라지더라고. 맞아. 더 고소한 맛이 있어. 이거 안에 뭐 넣은 거야? 아보카도 그냥 우리인가? 겨자 소스다 이거. 아닌가? 겨자? 아니다 아니다. 겨자 맛은 안 나고 뭐. 이거 뭔가 소스랑 진짜 잘 어울려. 이 쫄깃한 밥이 본맛. 야, 아보카도가 너무 맛있어. 이거 안 담아.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솔직히 기대를 너무 안 해서 그런가? 그냥 샐러드 맛있겠다. 네, 대도 않는 이 포크에 다 빠져나가고 있지만 다 묻혀지고 있다고 많이 올려서 먹는 게 맛있다는 거 주고 있어서 자, 들어갑니다. 맛있나요? 어, 잠깐만, 한 번 더 떠도 좋겠다. 이거. 이것도 다 자연에서 난 건데. 응. 자연에 떨어졌다고 좀 그렇게 죽겠네. 너무 맛있어. 이걸 레알 퍼먹어야 돼. 해가 너무 예쁘다. 잠원 거기 안 가봤대. 안 가요. 어느 정도 걸려? 말창 오픈이에요. 지금 8시에 들어와가지고 얼른 먹고 과제를 하겠습니다. 생크림 스타일 말차 크림에서는 이렇게 진한 말차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달아요. 머핀에 초코가 진짜 많아서. 속 녹차? 그건데 전자레인지 돌렸어요. 으그 초코 녹았다. 근데 방금 녹차를 너무 진한 걸 먹어서 녹차 맛은 전혀 안 나요.
그냥 얼어 있는 채로 먹는 게 더 맛있는데. 아이스크림 같아. 얼린 채로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